있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대학교를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운 한인회관을 구입하고 글램뷰 시대를 개막하는 멋진 역사적인 순간에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시카고 한인회 간판이 잘 부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60년 영원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인 동포사의 중심 거리 미라키에 우리 한인회가 들어와서 협화식을 갖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최 회장님한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 한인회장님은 제36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에 도전하실 겁니까? 그리고 도전하신다면 어떤 각오로 임하실 겁니까? 36대 한인회장에 도전하겠습니다. 도전을 하면은 현재 35대에서 미제로 남아있는 문제들을 모두 해결을 하고 그리고 37대에게 정말 깔끔하고 좋은 회관 그리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회관을 넘겨주고 또 앞으로 향후에 어떤 수익구조라도 나올 수 있는 도네이션으로 인해서라도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37대 가면 진짜 1.5세 이하 2세가 나올 수 있는 정 안 되면 38대라도 그런 한인회장이 나오게끔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37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하나 텍스 프로레이션 받아가지고 이번에 그나마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텍스 이그젬션을 내년 중에는 받아야겠죠. 그것은 내가 변호사가 아니니까 할 수는 없지만 이국진 회장님과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제가 하면서 건물을 지으면서도 역사관을 만든다고 했는데 왜 역사관이 필요하냐면은 한인회의 60년 역사가 필요한데 그 역사를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 역사관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한인의 걸어온 발자취도 보는 거지만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인터넷이라든가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서 36대에 가면은 우리 그 한인회의 60년 역사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역사관을 만들면서 아마 동시에 진행을 시키든지 해서 만약에 뭐 15대 회장님이 어느 분인데 그때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자료를 찾아서 집어넣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36대를 맡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동포들한테 자료 요청하고 자문을 구하고 해서 그 웹사이트를 완성시켜 놓는 게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어차피 나와서 36대에서 일을 다 35대에 못한 거를 끝내서 37대에 잘 물려주고 싶어서 나오는 거라면 제가 다른 사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끝내야 되니까 그 일을 끝내는 거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동포들이 현재로서는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끌고 온 것을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경선을 해서라도 일단은 끝내고 싶습니다.